박원순 서울시장의 발인이 내일 오전 엄수되고 연결식은 온라인으로 치러질 예정입니다. 민주당이 박 시장 뜻을 기억하겠다는 추모 현수막을 내걸어 논란입니다. 고 백선엽 장군 빈수에 정세균 총리와 청와대 안보라인 인사 등 각계 조문 행렬이 이어졌습니다. 백 장군의 대전 현충원 안장을 둘러싼 정치권 논란 자세히 따져봅니다. 경주시청 철인 3종팀에서 팀닥터 신분으로 고 최숙현 선수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안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. 항구에서 사진을 찍다 바다에 빠진 20대 여성이 해경에 구조됐습니다. 다주택자 세제 강화로 집주인이 매도 대신 증여를 택할 가능성이 제기되자 정부가 이 우회로를 막는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 주택임대사업자 제도 개편으로 빌라 투기와 세입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